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Examples of Different Soul Levels 이전 섹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층들 혹은 다양성들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xample could be a soul which originated above, perhaps in the world of Atzilut, but which descended because of a blemish to the world of Asiya. The level from which it entered the body.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요. 한 영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영혼이 뿌리에 있어서는 아질루트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영적으로 아시아 세계의 상태로, 그러니까 아시아 세계의 수준으로 이 땅에 내려와 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자신의 원래 영적인 뿌리는 아질루트 세계인데 어떠한 문제, 뭐 범죄를 건 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흠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시아 세계의 수준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You can through good deeds ascend back to the world of Atzilut and through the Zivug of Atzilut. He can do all of this while still alive and no longer need to reincarnate. 자, 그런데 만약 이 영혼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선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행위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어와 생각과 이 행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의 아질루트 세계로 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한 자신의 Zivug of Atzilut, 즉 아질루트 세계와 내가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 연합을 통하여 이 영혼은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적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뜻과 이 영혼의 뜻이 같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And no longer need to reincarnate. 또한 영적으로 성취를 했기 때문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길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입으로는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네요. One can ascend during daytime while performing Nefilat Apayim in the morning because at the time Jacob has a zivug with Rachel who is called Akeret HaBait. 이제 동유럽권이라서 바이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전번 섹션에서 봤다시피 인간이 잠잘 때만 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참회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네필라 아파임이라는 회개 기도문을 드릴 때에도 영적으로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필라 아파임은 이제 아침에 드리게 되는데 드리는 동안 그의 영혼은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이라는 건 해가 뜨기 때문에 낮이죠. 그러니까 밤동안에는 내가 잠을 자면서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면 낮 동안에는 내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참회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낮 동안 특별히 이 해가 떠 있을 때는 상징적으로 해라는 것이 제이란 핀을 의미하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제이란 핀이 있는 동안에 이 제이란 핀을 파루초프로 상징하는 야곱이 자신의 부인인 라헬과 하나 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라헬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케렛 하바이트, 뭐 찾아보시면 이제 집안주인, 안주인, 참 안주인인 라헬과 연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제이람핀과 말쿠티의 연합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The mainstay of the house, meaning that Rachel is the main wife of Jacob. 그래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보시면 사실 야곱이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 여자는 이제 라헬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야말로 어떤 의미로 mainstay of the house. 야곱의 집에 어떤 주요한 안주인이라고, 안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patriarchs are the very Merkava, literally divine chariot. 미드라시에 따르면 선조들은 참 메르카바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선조라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세 선조들은 참 메르카바, 즉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참된 어떤 전차들이다 라는 것인데요. Ides, 즉 they are an embodiment and expression of the supreme part of him in this world. 즉 이 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헤세드와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혹은 사랑의 속성, 그 다음에 이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공의의 속성,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그 둘을 아우르는 중간 속성 혹은 균형과 조화 혹은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세 사람은 카발라적으로 보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세 가지 모습의 혹은 세 가지 기둥 혹은 세 가지 파루츠핌을 표현하는 혹은 드러내는 인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이 이 세상의 메르카바 영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전차라는 것이죠. 거룩한 전차라는 것이죠. Moreover, 또한 the manner in which they pair below reflects the way it is above. 또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혹은 자비의 속성 혹은 심판 공의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조화 균형 이 세 가지 속성은 이 땅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이 되고 드러납니다. 모습을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의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혹은 하늘의 어떤 규칙과 법칙을 드러내주고 반사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행동과 그러한 그 시대에 혹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신의 품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표현처럼 보여주는데요. These Zivugim will be discussed at length in chapter 26.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어떤 Zivugim 연합의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후에 26장에서 더 길게 나눠볼 것입니다. The point is that at the time when there is coupling above, the soul can, through its intentions, latch onto these and as if hitch a hide uptown.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삭 누리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즉 하늘에서 coupling, 연합이 일어나면 그 연합에 편승해서 우리의 영혼 역시도 하나님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죠. Hitch a ride. 그러니까 우리 히치하이킹을 하듯 편승해서 제이람핑과 말코트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The underlying process that occurs throughout the order of the daily prayers is the unification of parts of him.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교에서 드려지는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 이 기도 가운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네필랏, 아파임 같은 어떤 참회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파루츠핌을 통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기둥 혹은 세 가지 큰 속성들의 조합과 연합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영혼이 상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This gives birth to light and divine flow from which come all the spiritual and physical sustenance to the universe. 그래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명의 빛을 내려보냄으로써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두가 공급을 받는다. 영적인 양식을 받아 살아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발라적으로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Prayer starts by relating to the lowest levels of Asiya and progressively rises.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운동적으로 보면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낮은 세계인 아시아 세계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상승합니다. The standing Amida prayer climaxes by connecting to Atzilut. 그리고 기도의 단계 가운데 유대교의 기도 중에 하나인 아미다에 이르게 되면, 아미다 기도에 이르게 되면 그 기도는 절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카발라적으로 아틀루트 세계에 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re do you go from the top? 자, 그러면 최고의 수준인 아틀루트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To the bottom.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카발라는 그 초의 비유처럼 이 불꽃의 방향은 항상 위로 흐르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갔다 다시 현실 세계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순환과 갔다가 돌아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시대의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보내는 것과 유사하죠. 따라서 영혼이 최고조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The succeeding Nefilah Apayim prayer takes us beneath Asiya to the Sitrahara. 재밌는 점은 네필라 아파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시아 세계에서 시트라하라 그 밑에 클리포트 세계까지 빛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 시트라하라도 어떻게 보면 피조물의 결과 중에 하나로서 마치 아자젤 염소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생명의 빛은 나눠주는 것이죠. By virtue of having reached such a lofty place, we are empowered to go to the lowest place and redeem sparks that fell there. 여기서 목적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영혼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너무나 강하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간 영혼은 그 위에서 받은 빛과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담대해지고 강해짐으로써 시트라아카라가 있는 최고 낮은 곳까지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죠. We are empowered to go to the lowest place. 우리는 밑으로 갈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 힘으로 redeem sparks. 저 시트라하라에 떨어져 있는 흩어진 그 부서진 그 영혼의 조각들 있죠. 그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세계로 올려보내는 거죠. Related to the individual. One is enabled to elevate the fallen parts of his own soul and restore them to himself. 앞에는 이제 큰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만약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을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올라간 이후에 그 올라갔을 때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서진, 고쳐야 되는 부분을 다시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라고는 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힘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죠. This liberates the soul to ascend back to its root.
이렇게 우리가 받은 힘으로 우리 안에 깊숙한 어둠 가운데 있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영적인 고침,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흠있던 영혼의 조각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해방된 영혼의 조각들은 back to its root, 그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Since it is the 10th sphera in Atzilut, the main sphera of the 10 of Atzilut. 뭐 직역을 하면요. 앞에 문장이 점점점이어가지고요. 뭐 일단 말쿠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쿠트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면 앞에 맥락이요. 말쿠트는 아틀루트계의 열 번째 세피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최종 단계, 즉 하나님께서 마주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말쿠트이기 때문에 또한 이 말쿠트는 제일 말단이지만 동시에 10개의 아츠루트 세계의 세피로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인 세피라, 주요한 세피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First in thought, last in deed. The sphere progression is an unfolding from above to below of providence.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최고조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때 내려오는 과정은 마치 first in thought, 먼저 생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last in deed,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어떤 뭐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믿음과 행동 모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천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이 말쿠트의 측면에서의 이런 실현하는 과정은 마치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발현하는 것, 혹은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실천시키는 그 비밀을 풀어내고 펼치는 행위라고 혹은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Malchut, the last stop, is the point of it all.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최종적인 모습은 결국 말쿠트입니다. 왜냐하면 말쿠트가 마지막 종착점이자 모든 곳의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쿠트를 우리가 흔히 실제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건축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청사진, 집에 대한 청사진은 호크마 혹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고 말쿠트는 실제 지어진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했을 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에 비유했을 때 건축가가 말을 하기 전까지, 건축가가 집을 완성하기 전까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는 건축가밖에 모르죠. 천사들도 모르고 그 어떤 피조물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유일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제일 마지막에 지어진 집을 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청사진을 보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first in thought, last in deed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호크마가 말쿠트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완성된 집인 말쿠트야말로 모든 것의 종착점이자 모든 것의 중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Only through it can the lights of the other spheres come to fruition.
그리고 말투가 중요한 이유는 분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분수대가 물론 밑에서 위로 솟구치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 먼저 쏟아진 다음에 그 물들이 튀겨서 주변에 땅을 적셔주는 형태의 분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쿠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빛을 끌어오는 또 원동기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즉 말쿠트처럼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세피라가 없었다면 나머지 9개의 세피롯은 감히 이야기하건대 빛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야말로 다른 세피로트들에게 빛을 혹은 물을 제공하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Just as all the male energies can only reproduce through the woman.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고대 중세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마치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제 남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어떤 생육하려는 어떤 본능이 일어나듯 이 말쿠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9개의 세피롯이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if a soul is rooted below and wants to become elevated higher than its root through good deeds, it can only do so at night. Through the verse, in your hand I entrust my soul, as mentioned above.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영혼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까지만 이해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however, 만약 그 영혼이 비록 낮은 수준의 그 뿌리가 기인하고 있지만 wants to become elevated higher than its root. 자신의 어떤 영적인 뿌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러한 의지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동도 함으로써 자격을 얻게 된다면 그 영혼은 자신의 뿌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nly do so at night. 하지만 그때는 오직 밤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밤에 자기 전에 당신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하는 그밤 시간대에만 가능합니다. For the highest form of elevation is one whose root is above. And after descending, ascends once again. When whose root is above, and after descending, ascends once again. At night time, there is a zifu between Jacob and Leah,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ense film. 물론, for 실제로 사실상 우리가 아는 한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형태는 그 영혼의 뿌리가 is above,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의 영혼의 뿌리가 자신의 출신이 영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도 뭐밤 시간에나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낮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원래 뿌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상태였는데 A로 잠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B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뿌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뿌리가 출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At night time, 그것은 밤중에 There is a zivug between Jacob and Leah.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낮 동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야곱과 라헬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동안에는 야곱과 레아가 연합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연합은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tense field, but it's the backside aspect of the mahut of tefuna as it now.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제이콥을 제이란 핀이라고 보시면 이 제이란 핀은 크게 여성적 속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르츄핌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라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이란 핀의 배우자 앞에서 언급했던 약간 말쿠트와 같은 그런 파르츄핌입니다. 근데 레아는 조금 다릅니다. 레아는 보통 비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비나이면 사실 야곱보다 더 높은 수준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이란 핀보다 높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제이콥, 제이란 핀이 갖고 있는 10개 세피롯에 포함되지 않는 초월된 측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파르츄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말쿠트의 속성이긴 하지만 테브나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바와의 테브나 할 때 그 테브나이기도 하고요. 또한 회개라는 뜻의 회개는 주바죠. 테브나는 이제 이해, 비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backside aspect. 뒷문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고 공식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넘어서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Sometimes an official help can help the most.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도움이 다른 공식적인 도움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A level that exists outside of the tense field per se is not bound to ascend through their hierarchy and can therefore end up in a higher place.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레아라고 표현되는 테브나 혹은 비나의 수준은 제이란핀과 말쿠트와 다르게 이 제이란핀의 10개 세피롯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제이란핀 세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는 내 뿌리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이지만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사실 더 오래된 법이 있었다라는 약간 표현처럼 그 위로 갈 수 있는 뒷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이란핀이 갖고 있는 어떤 위계질서, 영적인 위계질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main rectification process of the shattering of the vessels involved the welding of the spherot into parts of him.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An entire infrastructure was created. For reasons explained elsewhere, a small system was also created outside of the main structure.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와 제이란 핀, 이 야곱과의 이 뒷문은 우리가 성문을 보시면 십자군 시대의 성문이나 여러 성문을 보시면 정문이 있고 쪽문과 같이 약간 비상문 비슷한 개념의 어떤 뒷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성을 나올 때도 사용되고 뭐 전쟁 시에 기습을 위해서 나올 때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뒷문이 존재하는데요. 이 main rectification process of the shattering of the vessel.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혼들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는 이제 시트라카라의 세계, 즉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영혼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고치는 주된 일은 사실 이런 세피로트를 조합해서 일종의 사람을 빚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파르츠프라고 표현한다면, 파르츠프를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또 하나의 파르츠프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에츠하임, 뭐 샤르, 쉬비랏, 하클림 뭐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창조주만이 피조 세계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만든다는 어떤 창조의 개념이 이런 카발라 속에서는 인간 역시도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창조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일종의 창조의 행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세피로트를 가지고 파르츠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침의 과정의 주된 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르츠핌들,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프라스트럭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작은 숨겨진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즉 어떤 공식적인 규범화된 피조세계의 법칙이 아니라 뒷문과 같이 작은 쪽길 혹은 쪽문이 있다는 것이죠. The Sphera of Bina became the part of Ima. 그것이 바로 이제 Sphera of Bina, 비나의 세피라를 파르츠프로 표현한 이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의 속성이 이제 파르츠프로 했을 때 이마가 될 때도 있고 데브나 혹은 뭐 테브나로 표현될 때도 있죠. Its light is too great to be directly transmitted to the lower realms. 그런데 이 이마 파르츠프의 빛은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피조 세계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It operates through a subquasi parchuf at its bottom called tifuna. 그래서 이 비나는 혹은 파르츠프 이마는 이 빛을 필터링해서 하위의 세계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으나 또 다른 하위의 파르츠프를 하나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테브나입니다. 그래서 이 테브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이스라엘 사바 앤 테브나에서 그 테브나죠. Some of its light is further filtered by the parts of Leah. 그리고 이 테브나의 빛, 뭐 뿌리로 가면 비나의 빛이죠. 이 비나의 빛의 일부가 더욱 필터링 되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레아라는 파르츠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It stands at Mahut, the lowest point of Tifuna. 그리고 이 레아라는 파르츠프는 그 위치가 이 테브나의 가장 낮은 세피라 마이쿠트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t its back. 그러니까 조금 상상을 더 해보시면 가장 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측면이죠. 혹은 어둠이 깃드는 측면이죠. 그래서 낮은 곳은 이제 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요. 이 비나라는 세피라가 이제 파르츠프화 됐을 때 이제 이마가 되고 근데 이마의 파르츠프의 빛이 너무 강하니까 하위의 파르츠프인 테브나를 만들었고 이 테브나의 가장 말단 세피라가 바로 레아라는 파르츠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요. It is so designed to relate the backside levels, those who have fallen away from God, to as if the backside of providence outside of its system. 그래서 이 레아는 레아로 표현되는 이 테브나 파르츠프의 이 말단 말쿠트는 마치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파르출프도 물론 상대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세계입니다. 여전히 이건.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거룩한 세계 내에서는 마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 떨어진 존재와 같이 이 백사이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어떤 등을 돌리고 있는 약간 상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피조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뒷문의 역할로서 뭐 컴퓨터에서도 사용되는 약간 뒷문 느낌도 드네요. 뒷문의 역할로서 어떤 규정화된 공식적인 어떤 시스템을 벗어나서 작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Certainly, the divine omniscience is absolute at all times.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그 어느 때나 쉼없이 절대적입니다. 유대교 카발레에서는 아무리 이제 파르투핌과 세피로스를 많이 얘기해도 그것이 다른 신들이 아니죠. 하나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How it manifests to us depends upon what we do.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속 생명의 빛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어떨 땐 강하고 어떨 땐 약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고 하는 느낌들은 다 depends upon what we do.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If one wants to experience direct relationship to God, one must act at all times as if He is here, as if I set God before me continuously. 만약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마치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항상 있는 듯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앞에 계속 하나님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This concept was open to the world through Leah. The Torah tells that she lacked beauty, brachot. Moreover, a rabbis tell that people would say that she's destined to marry Esav, who was known to be wicked, Talmud. 바로 이러한 개념, 즉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는 싶은데 하나님 자체가 너무 강해서 세상이라는 그릇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수축하고 필터링을 하여서 비나의 파르추프가 테브나를 만들었고 테브나의 파르추프의 말단인 말쿠트가 레아라는 파르추프로 나타났죠. 그래서 레아라는 파르추프는 뒷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규범 외에 외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섭리를 가능케 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상대적으로 라헬에 비해서 아름다움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코 편에도 이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자 했었죠. 그에 비해서 레아는 아름다움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한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당시 레아가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레아가 에서와 결혼하게 운명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시다시피 악인의 대명사이죠. 그래서 she so found herself in a backside situation, one in which providence seemed to place her behind the game. 즉 사람들이 라헬은 야곱과 맺어지기로 정해져 있어. 레아는 에서와 맺어지기로 정해져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레아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의 사회 규범이나 어떤 상식이나 어떤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backside situation, 제3의 길을,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는 것이죠. She did not despair. 레아는 자신의 운명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She constantly cried and prayed for help. 그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She ended up marrying the righteous Jacob and giving birth to some of his best offspring.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기도는 응답받아 에서가 아닌 의인 야곱과 결혼하게 되고요. 심지어 야곱과의 관계에서 낳는 아이들 역시도 우리가 잘 아는 뭐 르우벤이라든가 유다, 레위 같은 걸출한 지파들의 선조를 낳게 되죠. She so merited to be the embodiment of the spiritual world above. 따라서 이 레아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서 개척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어떤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선조들을,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And so each one who to serve God from amidst any backside sort of situation merits to draw the energy of this part, which can result in catapulting to lofty heights. 따라서 이 레아의 모습과 같이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높은 수준의 사람들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은밀하게 접촉하고 그런 더 백사이드, 어떤 뒷문, 뒤통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는 이들이 바로 이 레아의 파르츠프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혹은 레아의 파르츠프와 연결된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파르츠프와 레아로 표현되는 이 파르츠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마치 창을 던지듯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What is similar between them, however, is that all souls can be elevated from level to level without limit as a result of one's deeds, providing one has its intention.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상적으로 영적인 뿌리의 기초에서 규범 안에서 올라가든 뒤통로인 파르투프 레아의 모습과 유사하게 자신의 영적인 뿌리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상승하든 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게 영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선하게 행동하고 선을 우리에게 베풀고
생명의 빛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매번 다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단순히 위의 관점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관점에서만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전번 섹션에 나왔다시피 우리 어떤 고침을 위해서, 영적인 고침을 위해서 그 수준에 적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건, 혹은 본래의 영적인 뿌리, 그 모습의 기초에서 적절하게 이 땅에 태어났건 간에 레아의 파르투프와 같이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만한 intention,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우리 앞에 영적인 성장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at comes out of this is very inspiring. Not only can a person return home to his lost soul root, he can supersede it and ascend to an even higher place. It all depends upon one's action.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즉, 우리 각자의 영혼들은 단순히 영적인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의 조각들을 뿌리로 올려보내어 결국 우리의 고향인 영적인 그 뿌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 뿌리를 넘어서 뿌리로서는 이해하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우리가 이 땅에서 펼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The first step is to find out who you are.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뿌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순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This requires time alone in communion with God. 이 과정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가능하다는 것이죠. One examines his deeds and judges them before God.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Measure for measure, God reciprocates and relates more and more to the person. 그럼 영적으로 점점 그 친밀함이 깊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더욱 깊이 관계를 맺으실 것입니다. Revealing things about himself. 심지어 자기 자신,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밝힐 것입니다. Once an understanding of the intrinsic soul root is attained.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내면의 모습을, 즉 영적인 실체를, 그리고 영적인 뿌리를 이해하게 되면 one can then learn about the specific things necessary to return to it.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그 뿌리로 자신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After reaching it, 이러한 배움까지 얻게 되면 one can strive for wrongs above.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갈 준비가 되었고 영적으로 도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단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영적인 뿌리와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수준과 이 땅에서의 어떤 미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물론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뿌리를 초월하는 영적인 도약을 할수 있다. 자신의 뿌리보다 정해진 어떤 규범을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ince I mentioned the matter of angels, I will write a small introduction regarding the issue. 사무엘이 이야기했답니다. 천사에 관해 제가 이야기한 이유로 저는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작은 개론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The angels of Berea are greater than the souls of righteous people from the world of Yetzirah. 부리아 세계에 있는 천사들은 확실히 예트라 세계에 있는 인간의 영혼들보다, 심지어 의로운 인간의 영혼들보다도 더 높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angels of Yetzirah are greater than the souls from Asiya. 예트라 세계에 있는 천사들은 아시아 세계에 있는 천사들보다 더 큽니다. However, 그러나 The souls of Berea are greater than the angels of Berea itself, and how much more so than the angels of Yetzirah. 하지만 부리아 세계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부리아 세계에 있는 천사들보다 더 큽니다. 하물며 예치라 세계에 있는 천사들보다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The same is true of Yetzirah and Asiya. 이러한 현상은 예치라 세계나 아시아 세계도 똑같습니다. 즉, 예지라 세계에 있는 인간의 영혼은 예지라 세계에 있는 천사들보다 높다는 것이죠. The souls from the Keter of Bria are greater than the angels from the Keter of Bria. 마찬가지로 부리아 세계의 케테르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영혼들은 부리아 세계의 케테르로부터 비롯된 천사들보다 높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angels from the Keter of Bria are greater than the souls from the Hokma of Bria. And this is the way it is throughout. 그러나 반대로 부리아 세계의 케테르로부터 비롯된 천사들은 부리아 세계 호크마로부터 비롯된 천사들보다 더 높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같은 세계, 같은 세피라의 수준, 영적인 같은 수준에서는 천사보다 인간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본문 가운데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낫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처럼 같은 세계, 만약 예지라 세계, 예지라 세계면 인간이 더 높고 불이하 세계, 불이하 세계 있으면 인간의 영혼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불이하 세계, 예지라 세계가 있으면 불이하 세계에 있는 천사 혹은 인간의 영혼이 예지라 세계에 있는 천사나 인간의 영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간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층의 어떤 위계적 질서에 있어서는요. 또한 같은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 내에도 10개 세피롯이 있지 않습니까? 케테르부터 말쿠트까지요. 같은 부리아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부리아 세계에 케테르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나 천사들은 호크마 혹은 비나에 있는 인간의 영혼이나 천사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같은 수준일 때는 인간의 영혼이 천사들보다 높지만 수직적으로 다른 층에 있을 경우에는 높은 층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자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무엘인지 모르겠네요. 성경의 사무엘인지 유대 전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examples of different soul levels 이전 섹션에 이어서 도대체 영혼의 다양성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예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이전 섹션에서는 보편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더 높은 수준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번 섹션 마지막 부분에 나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수직적으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수준이라면 이전 섹션의 그 원리가 적용돼서 인간의 영혼이 천사들보다 조금 더 높게 위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예를 또 정리를 하자면, 만약 인간의 영혼이 더 높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는 낮은 영적인 수준으로 왔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자격을 얻게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즉 아질루트 세계의 영적인 지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도달하게 되면, 완성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길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시작할 필요도 없고, 가령 그가 아직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아라는 파르추프와 라헬이라는 파르추프를 통해서 밤 시간에,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 어떠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별히 밤 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떤 레아의 파르추프를 통한 연합은 약간 뒷문 혹은 새끼를 통한 은밀한 어떤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밤 시간에 어떤 은밀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측면은 그 어떤 영혼이라도 자신의 영혼의 뿌리를 넘어서 초월해서 더 높은 것을,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